속에서 고민은 뷰러를 사용하면 그때만 잠시 올라갈 뿐이고 마스카라를 해도 티가 나지 않아서 조금 지나면 속눈썹이 다시 처져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너 마스카라 했니?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눈밑이 번져서 팬더처럼 돼요. 무엇보다 번짐이 없고 지속력이 강했으면 좋겠어요. 바르고 불화사만 번져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컬링이 짱짱하게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마스카라들은 평소에 클렌징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매일 바르기 힘들었어요. 유연수로 클렌징 했을 때 자극 없이 클렌징이 되는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번짐이 없어요. 우선 지속력이 좋았고요. 마치 헤어스프레이를 뿌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마스카라를 발랐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느낌이에요. 뭉치지 않으면서도 속눈썹이 풍성해지더라고요. 미온수만으로도 지워져서 매일 자극 없이 바를 수 있게 됐어요. 클렌징을 하면서도 제 눈에 자극적이지 않았어요. 추천하고 싶어요. 꼭 추천해주고 싶어요.